오늘은 병적인 근심과 걱정을 잊게 해주는 원추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추리는 백합과 식물로 햇볕이 잘 뜨는 양지바른 강가나 계곡가 및 산기슭에 자생해 있습니다. 큰 특징은 처음에 부채 모양으로 자라다가 나중에는 고리파진 입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명으로는 망우초와 넘나물이라고 부르며 꽃은 금치마라고 하여 샐러드나 음식 재료에 활용됩니다. 6-7월에 꽃이 피면 꽃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말려서 술을 담궈 마시면 피로회복과 자양강장제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게 부족했던 예전 사람들은 구황식물로 많이 사용했으며 특히 산의 아이를 낳게 하는 영험한 전설이 있다고 해서 위남초와 등남초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거나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는 여성들이 원추리에 말린 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영험하게 아들이 생긴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남자가 생긴다는 부적 같은 이야기도 있으니 아직 미혼인 여성분들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추리 줄기에는 녹말이 매우 많아 쌀과 보리를 섞어서 떡이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보양식으로 허약체질을 개선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원추리를 집 텃밭이나 밭에 심으실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뿌리를 캐내어 옮겨 심어야만 여름에 꽃차를 채취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감하고 양한 편이며 콜리친이라는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폐와 간, 비, 방광에 들어갑니다. 원추리 뿌리에는 아스파라긴산과 히드록시리신이 들어있고 잎에는 콜린과 아르기닌, 크리소파닌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녹말과 필수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헝근초라고 해서 오줌이 잘 안 나오거나 혈뇨 증상이 생길 때 인뇨제와 지혈제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소변 색깔이 탁해서 막지가 않고 우유빛 증상을 보이는 것을 없애주며 몸이 퉁퉁 붓거나 신장염과 방광결석에 쓰이고 볼거리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볼거리염은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잠복기가 길며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점점 고열이 나면서 두통과 근육통이 따르고 이하선이 심하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원추리는 폐렴으로 인해 폐포의 세균 감염과 기관지염이 나빠질 때 먹으면 매우 효과적인 약초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원추리는 양리작용에서 항결핵작용이 우수해서 기침과 천식 심한 고열을 잘 내려주며 폐결핵이나 폐렴 환자에게 치료효과를 보였습니다. 항균력도 매우 우수해서 장티푸스균과 임균, 사상균 등의 각종 해로운 항바이러스 균들을 사멸시켜줍니다. 임상시험에서 뿌리 추출물은 결핵균에 대해서 사멸효과와 억균작용이 매우 강하므로 폐결핵의 다리막을 만들어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폐기를 고르게 하는 작용이 좋으며 폐에 물이 차고 폭이 생겨 피고름을 뱉으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뿌리를 달여 먹으면 치료효과를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추리는 중혈흡충을 죽이고 위장염과 장출혈 등을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 중혈흡충은 우렁이나 달팽이 등의 기생을 하고 피부를 뚫고 들어와 내장기관에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특히 폐렴과 간이 굳어지면서 오그라드는 병증인 간경화와 간경변의 간세포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중혈흡충은 해마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그 환자 수가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선회나 육회 등을 날로 먹는 식생활이 많다 보니 특히 간디스토마나 페디스토마 또는 각종 기생충에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추리 뿌리를 푹 달여 먹으면 그 어떤 치료약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원추리는 이미 실험을 통해 몇 종의 성분이 간디스토마 80% 이상을 살충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옛부터 소염과 염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었고 중추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풍습으로 인한 마비 증상과 관절염 및 요통 등에 쓰여왔습니다. 논문 실험에서는 급성 통풍 발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로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방해하고 염증세포의 활성화와 이동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발작 빈도수를 줄여주고 각종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예방적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옛고서의 허리 통증에는 원추리의 종자 15개를 돼지콩팥 1개에 넣고 달여서 하루 2회씩 나누어 복용하면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독성을 풀어주는 해독작용이 좋아서 급성 황달형 간염과 위궤양, 간질병 소화불량 및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원추리꽃은 신경쇠약과 우울증, 심신불안증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고 스트레스 해소와 노화방지,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을 위한 유익한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대학교에서는 원추리뿌리 추출물에서 신경세포 독성에 대한 억제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유효성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구강위생균에 대한 항균 특성을 보였으며 강원대학교에서는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원추리는 줄기와 꽃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뿌리는 말려서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채취한 줄기는 잘 다듬어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하루 정도 물에 담근 후에 독성을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찬물에 헹군 다음에 물기를 빼내고 초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간단하게 무쳐 먹으면 맛이 매우 고급스럽고 씹는 맛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여름에는 꽃을 따서 별미로 김치를 담궈서 먹을 수가 있고 또는 꽃을 넣어서 밥을 짓거나 국거리와 튀김용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뿌리는 말린 것을 기준으로 10에서 20g 정도를 물 1리터를 붓고 팔팔 끓여서 3분의 1 정도가 줄도록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원추리는 콜리친이라는 독성이 들어있어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이 따르고 심지어 중독이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 꼭 적정량씩 복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뿌리를 과다 복용 시 시력을 상할 염려가 있다고 하니 용량을 초과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두드러기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추리는 해마다 중독 사고가 끊이질 않고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꼭 익혀서 먹거나 법제를 잘해서 용량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봄나물 중에는 두릅과 냉이, 고사리 등의 식물에도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을 완전히 빼내고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